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예고편을 이어 이번에는 엔드게임의 공식 홍보용 아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단순히 포스터 몇 장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진들에는 꽤나 많은 디테일이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공개된 사진들을 살펴보며 엔드게임에 대한 단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티브 로저스는 인피니티 워에서 조국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그의 방황 버전인 노매드로서 활동했는데요. 실제로 인피니티 워에서 그가 캡틴이라 불리는 차례는 단 한 번밖에 없으며 스티브 자신도 본인을 캡틴 아메리카가 아닌 본명으로 소개하죠. I am Groot. I am Steve Rogers. 하지만 공개된 프로모 아트에 따르면 그는 다시 캡틴 아메리카로 돌아갈 듯 싶습니다. 사진을 살펴보시면 그가 캡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투구는 물론 슈트까지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과 엔드게임 예고편에서 다시 깔끔한 상태로 등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가 다시 캡틴 아메리카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화인 듯 싶습니다. I can do this all day. 각본가 크리스토퍼 마커스에 따르면 어벤져스 4, 즉 엔드게임에서의 스티브 로저스의 역할은 엄청날 것이며 어벤져스에게 그는 꼭 필요한 존재일 것이라 하는데요. 엔드게임에서는 클래식한 캡틴 아메리카의 활약을 기대해도 될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헐크입니다. 분명 새롭게 공개된 사진인데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는 바로 해당 사진이 몇 달 전 유출됐던 프로모 아트와 동일한 포즈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헐크는 슈트를 착용하고 있으며 기존과 달리 스마트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굴에 집중해보시면 헐크보다는 인간 배너 쪽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배너와 의식을 공유하는 프로페서 헐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헐크의 힘에다 배너의 지식까지 더해진 인물이니 엄청난 전투 능력을 자랑할 듯 싶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의 경우 슈트 안의 토니는 보여주지 않으며 단순히 헬멧 쪽만 보여주는데요. 이는 뭔가 결의에 찬 아이언맨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헬멧의 형태까지는 인피니티 워에서 착용한 슈트와 동일하나 아래쪽에 처음 보는 장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슈트 역시 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새롭고 기발한 슈트를 개발해 극복해왔던 토니이기에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엔드게임에서는 어떤 슈트를 들고 올지도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Yeah, I can fly. 엔드게임 예고편을 통해 론인으로서의 데뷔를 예고했던 클린트가 이번 사진에서는 다시 호크아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그의 론인 포스터 역시 같이 공개됐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는 클린트가 야쿠자들을 상대할 때는 잔혹한 론인으로 그리고 어벤져스로서 활동할 때는 호크아이 모습으로 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엔드게임에서는 잔혹한 론인과 정의로운 호크아이 양쪽 모습을 다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토르의 경우 사진을 딱 보자마자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히어로들 중 유일하게 빨간색 배경이 아닌 회색 배경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는 자신이 타노스를 제대로 처단하지 못해 이 모든 사단이 난 것이라 생각하며 침통함과 동시에 분노를 표출하는 토레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You should have gone for the head. 사실 의도적으로 토레의 얼굴을 흐릿하게 표현해놨기에 그가 현재 정확히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는 미지수인데요. 어찌됐든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토레를 만나볼 수 있을 듯합니다. Thanos is just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bastards and he'll be the latest to feel my vengeance fate wills it so. 마지막은 타노스입니다. 타노스의 경우 다른 히어로들보다도 더욱 흥미로웠는데요. 바로 그가 모든 사진들에서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거의 갑옷을 입지 않던 그가 공개된 사진에서는 갑옷은 물론 무기까지 쥐고 심오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는 타노스가 엔드게임에서 굉장히 진지한 싸움을 펼칠 것을 의미합니다. 루소 형제 감독은 과거 인터뷰에서 타노스가 갑옷을 입을 때는 오직 그가 전쟁에 나설 때뿐이며 인피니티 워에서 그가 갑옷을 입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과정은 전투가 아닌 영적인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엔드게임에서는 인피니티 건틀렛이 없는 타노스와 어벤져스의 진지한 결투 장면을 지켜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개된 프로모 아트에 담겨있던 디테일들을 살펴봤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그 외에 캡틴 마블, 블랙 위도우, 로켓, 앤트맨, 네뷸라의 아트 역시 같이 공개됐으니 혹시 제가 놓친 디테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